자, 18의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조문. 자, 관련하여 조문 체크한 거 좋고요. 어, 한계가 문제된다. 뭐 여기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도 좋겠네요. 그렇죠. 조문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단순한 기사들이죠 조문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해차는 제가 북동에서 뭐 언급할 게 별로 많지가 않네요. 어, 조례재정 대상 사무인지 간단하게 써주는 거, 단순한 게 사항들이죠. 조례재정의 한계, 법률의 원칙, 법률의 의의, 뭐 좋습니다. 뭐 특별히 말할 건 별로 없는데, 통제 방법 관련해서 그 조문구조 있잖아요. 조문구조는 좀 아셔야 돼요. 32조하고 120조의 관계부터 논의를 해줘야 된다. 여기 보면, 그렇죠. 이렇게 조문구조 우리가 이제 실강에서 8회까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건 좀잘 알아두세요. 어 이번에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의뢰통제 방법 깔끔하게 이렇게 썼네요. 192조 장관이니까 어 조문 위주로 써주면서 사안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주의하세요. 시험에서 많이 나온 파트인데 법이 개정돼서 좀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보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렇죠. 먼저 재량인지를 검토해야 돼요. 이거 목차 가르켜 드렸죠. 목차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차는 사무의 성질부터 해야 돼요. 자치사무지 여부가 나와야 조문을 타고 할수 있어요. 자치사무이면서 재량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사무의 적법성 보통은 재량인데 재량 일탈남을 거로 가요. 그래야 나중에 이 재량일탈남용이 조문 188조 5항에 포함되는지로 넘어갑니다. 재량일탈남용이 해당 188조에 포함되는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조문구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및 취소정지는 나중에 이제 등으로 쓰면 돼요. 등으로. 재량여부를 검토해야 나중에 일탈남용 논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연결되려면 사화가 지금 재량일탈남용이어야 논의 시력이 생겨요. 자이 부분 제가 목차 가르켜 드렸으니까 아예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 조문을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무의 성질부터 가야 몇조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좀쓸수 있죠. 그 부분에서 노, 여기서 자치 사무, 자치 사무고 어이 부분을 좀더 정확히 써줘야겠어요.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 기업의 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임명은 고유사무예요. 어,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유사무기 때문에 자치사무로 가줘야 돼요. 그리고 어, 그런 인사권 행사는 고도의 인사재량이 인정되잖아요. 그런 그래 인사재량이 인정된다는 거 그렇지만 만약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면 재량 일탈남이 된다는 점그 재량 일탈남이 포함되는지 여기는 지금 법령 위반의 의미라고 썼는데 재배 주메탕 이번에 바뀐 조물을 정확하게 좀 언급을 좀해 주세요 이게 너무 일반도만 지금 써놔 버렸는데 자 제가 일탈남용이 있다고 지금 썼네요 이건 이제 별도 목적으로 잡으면 이 사건 뭐 승진이면 임명이면임명체분의 적법성 이래 가지고 써야 돼요 그리고 일탈남용이 이것이 법령 위반에 포함되는지 조문 해석을 좀해 주세요 조문 이번에 전문 개정 됐으니까 여기 6항 어, 6항이었네요 188조 6항 자치사무에 관해서 아, 5항이고 6항이 나중에 소송이죠. 이 조문도 정확히 써주세요. 조문도. 뭔가 이제 쓸건다 썼는데 조문을 분석하면서 관련 판례를 이렇게 잡고 내려간다는 느낌이 조금 안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쓸건다쓴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의 논리성을 좀더 잡아주고 그리고 사망의 성질, 자치 사무고 재량 일탈남용이 있다는 점. 그랬을 때 일탈남용이 108조 5항의 법률 위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감독장의 감독권을 강화시킬 필요성, 왜요? 행정의 정적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감독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념과 그리고 헌법이 보완하는 주관적 공권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념 전자의 경우에는 재량일탈남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후자, 즉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량일탈남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이념적 대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반지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다반지가 훨씬 도운, 좋은 다반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때문에 우리가 노릴 수밖에 없어요. 조례 한 개나 조례 통계는 제일 중요한 쟁점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념적 대립까지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자체 답을 만들어놔야 돼요. 자, 지금 다반지가 많지 않은데 이두 개로 가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